입니다. 스케일링부터 예방 관리까지 이제는 치과에서 치과 위생사를 꼭 만나보세요.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금융자격증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잠들어 있던 땅을 깨워 가능성을 만드는 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한다. 부동산 금융을 넘어 미래 가치를 키우는 한국토지신탁. 피곤하다더니 피로회복제 마시는 거예요? 에이, 끼고 마셔봐요. 구론산 어마어마하죠? 큰일 났는데 큰 거 마셔야죠. 요즘 큰 피로는 구론산 마셔야 풀리거든요. 큰 피로엔 더 큰 피로회복제. 영진 구론산 아몬. 피로 팍 힘 풀건 영진 구론산. 김연아예요. 저처럼 초보도 어깨 쫙 펴고 운전하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도 다리 쭉 뻗고 안심할 수 있게 자동차 보험도 운전자 보험도 이제 KB손해보험 매직카로 하세요. 당신 곁에 당신의 보험. KB손해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명절 때마다 소중한 분들께 어떻게 마음을 전할까 고민되시죠? 이리만 생각하면 선택은 쉬워집니다. IMS 2016년 일반약 판매 1위 아르나민 골드.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경험까지 전하세요. 올 추석에도 아르나민 골드. 일동제약. 옵션으로 럭셔리 시트 패키지 추가할게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 하이패스도요. 추가하신 옵션을 모두 선물로 드립니다. SM5 20주년이니까요. SM5의 가치를 20년간 알아주신 당신께 180만원 상당의 혜택으로 보답합니다. 지금 홈페이지 및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분다, 찬바람이. 온다, 추운 날이. 왔다, 초기 감기. 으취! IMS 2012년부터 5년 연속 감기약 부문 국내 판매 1위. 대한민국 1등 감기약 판피린. 초기 감기? 역시 판피린이지. 감기 조심하세요. 두통에도 좋습니다. 동화제약 판피린. 소녀단과 함께 소리 질러. 자, 방탄소년단 진짜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민입니다. 오, 네. 지민.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진입니다. 진. 네, 1년 만에 다시 찾아뵙네요. 슈가입니다. 슈가. 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비입니다. 비. 네, 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정국. 안녕하세요, 룸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레몬. 안녕하세요, 컬트쇼의 희망 제이홉입니다. 제이홉. 제이홉, 제이홉, 왜 네가 희망이니?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 희망이네. 1년 만에요. 나는 진심으로 축하할 말들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예.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무슨 50위 안에 뭐 들은 뭐가 있더라고요. 스포티파이. 아, 네. 아, 예, 예. 미국 예, 유명. 예, 예, 예. 네. 네. 대한민국에선 최초라 그러더라고요. 그 50위권에 딱 들은 게. 이게 뭐 선주문 양이 112만 장을 훌쩍 넘었고 이미 저도 9 장을 샀거든요, 이 안에. 아, 예. 못해주셨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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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 세계 73개국 그 아이땡즈 거기 톱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네요. 야, 대박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 사실 좀 실감이 안 나지 않아요? 이제 실감 좀 날 것 같아. 네, 오늘 사실 오늘 컴백을 하거든요. 아, 오늘 컴백을. 네, 컴백쇼 통해서 이제 무대를 처음으로 서면 보이는데. 아. 네, 많이 봐주세요. 오늘 컴백하는데 여기 먼저 온 거예요? 네, 그럼요. 아, 그럼 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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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야, 형님들과 함께 아닙니까? 어? 형님들과 함께. 너 언제부터 그랬니?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진이 우리와 함께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자, 이번 앨범 DNA 드나. 예, 좀 홍보하시죠. 야, 노래 좋더라. 어떤 노래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앨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너의 DNA와 나 DNA는 이제 애초부터 하나로 세팅돼 있었다. 아, 그런 얘기를 담은 약간 운명적인 사랑 얘기. 네, 사랑에 대한 얘기. 사랑의 DNA가 같다. 이게 앨범명이 되게 특이하던데 한자가 들어갔어요. 이을승자가. 아, 이게 기승전결의 승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네. 기승전결 시리즈가 나오는데 기가 이미 있었고 예 승부터 시작해서 아 그러면 다음번이 전이에요? 아니요 아직 기는 공개 안 됐고요 승 먼저 공개됐는데 승 먼저? 네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이제 시리즈 뭐 결이 나올지 뭐 네. 아직 잘 모르겠군요 희한하네요 왜 이딴 식으로 승이 먼저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아 저희들이 이제 뭐 컨셉 회의나 이제 앨범 제작을 할 때 같이 합류를 하는데 그냥 이번에 앨범 컨셉이 이제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승 예. 기승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느낌이 네 그래가지고 승으로 먼저 시작을 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승을 슈가가 아이디어를 냈나요? 아 뭐 제가 낸 건 아닌데 그냥 서로 같이 이제 회의를 아니 근데 예를 들면은 기승전결에 승 먼저 나왔어요. 네 다음 앨범이 결이야. 네 그럼 끝난 거잖아 그냥 중간을 처음으로 어떻게 근데 이제 뭐 스타워즈 시리즈도 네. 뭐 언제 1편 먼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재미가 없죠 기승전결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면 아 그런 맛이 좀 있어야죠 얼마리 먼저 나오고 이건 네. 왜 그랬던가 그 전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약간 그런, 괜찮게 그런 맛이 좀 예. 확실히 이제 나이든 우리랑 다르네요 예, 예. 아 역시 대단하네요 수록곡에 대해서 뭐 이제 DNA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닐 테니까 네. 또 누가 맡고 있나요? 진이 맡고 있나요? 제가 맡고 있는 것까지는 아닌데 네.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좋습니다. 네. 저희 수록곡 중에 Best Home이라는 예, 예, 노래가 예. 있어요. 근데 현재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시는 최고죠. 네, 체인 스모커스와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진짜로? 체인 들고 다니는 그 담배 피는 아, 그분들. 체인 들고 다니면 담배 피는 친구들이잖아요. 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또 만났어요. 맞아요. 아 진짜로요? 콘서트 왔는데 이분들이 그 사진이 한국에서 왔어요. 네. 맞아요. 네네네. 15주 12주 연속 1위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일요일 날 차트에 이분들이 올라와요. 네, 우리 저희 차트라는데 차트가 있어요. 우리 거기서 오. 계속 꼴찌만 했어요. 예, 예. 뭐, 계속 1위한 팀은 누굴까요? 저희예요. 아, 좋아. 역시 방탄과 함께한 형님들. 우리끼리 헤쳐먹는 거죠. 예. 아, 근데 이건 제안은 그럼 공동자분 누가 한 거예요? 먼저 네. 체인 스모커스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네, 어디 저희가 이제 빌보드 시상식 갔을 때 예, 리허설 초대 받아가지고 갔었는데 그럼 콜라보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체인 스모커스 쪽에서 먼저 네, 말을 해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곡이 한 10개인가 트랙을 예, 겁나 만들어놨네 대단하네 긍정이더라고요 예젤라 아는 거지 스모커스도 그 중에서 그냥 딱 집은 거예요? 스모커스 네, 그 한 10개 중에 이제 이 트랙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거 멜로디랑 저희 랩 써가지고 만들어 보고 있다. 이름을 스모커스 담배쟁이로 줬을까요? 본인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딴 데 가면 약간 좀 놀린다. 아, 이름 가지고 독특하다고. 근데 뭐 일단 뭐 발음이나 방탄소년단은 뭐라 그래요? 이름 아, 이름 가지고 딴 데서. 사실은 여기서도 방탄소년단으로 우리가 딱 생각하면 방탄 조끼 생각나잖아요. 아, 그렇죠. 다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랬죠. 네, 네. 처음에는 그랬는데 처음에는 방시혁이 만든 아이들이라고 방시혁이 탄생시킨 아이들. 아 진짜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했었어요, 저희한테. 네,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그 한번 간만에 소개 한번 해주죠. 또요 이거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하네요. 뭐 10대 20대 편견과 억압을 막아내고 당당하게 우리 음악을 지켜내겠다는 네. 총알처럼 뜻이 남긴 저 총알처럼 날라오는 왜 내가 부끄럽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당당한 것 같습니다 형님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는 왜 놀렸다 그랬잖아요 스모커스를 네. 외국에서 이 이름을 들으면 뭐 대단해요 반응이 어떠냐 뭐 영어로 뭐를 설명해 해외에서는 BTS로만 설명을 하고 방탄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네. 왜냐면 방탄소년단이라고 얘기해도 그러면 한국어니까 모릅니다 왜 놀려야 되는지도 모르시고요 아. 네. 모릅니다 사실은 뭐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총알을 막는 사람들이. 그럼요. 엄청난 거죠. 그럼요. 야, 이번 그 우리 DNA의 또 안무가 역대 중 가장 힘들었다는 얘기. 네. 아우 힘들죠. 뭐 안 힘들어 오면 거짓말일 것 같은데 이번 DNA 뭐 방탄소년단 매번 안무가 되게 난이도가 좀 높았잖아요. 네. 이번에 더욱더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난이도 높아졌어요. 네. 좀 스킬도 되게. 어려운 스킬 조금 누가 좀 보여줄 수 없어요? 보여줘요. 아, 어려운 스킬. 우리 뭐 가장 가까이 있는 정국이. 정국이가 막내가 춤 담당해요? 네, 막내가 춤 담당이에요. 막내가. 네. 파. 또 포인트 안무 어디 할래? 어디? 포인트 안무. 저 앞에 저기 보는 라디오 보고. 예, 예. 포인트 안무가. 조금 앞으로 오세요. 뒤에 뭐가 있으니까. 휘파람을 불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네네. 와, 정국 씨가 지금 포즈를 취하고 있네. 파, 시, 샘, 네, 밤. 오, 예.
도입부에 아, 이건 도입부고요. 저 힘든 안무는 따로 있는데 네. 오늘 컴백쇼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죠. 아 그렇군요. 아, 지금 경보를 좀 전에 안무는 굉장히 시건방진 네. 안무네요. 약간 좀 예, 약간 건방지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근데 굉장히 건방진 모습이 멋있으면 되게 멋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안무 중에 기승전결 중에 기만 보여준 겁니까? 승이죠. 기죠. 아니고 기윽이에요. 기억만 보여줘. 기억. 아직 기가 아니야. 야 벌써 3천만을 돌파했네요. 드나 뮤직비디오가. 예, 와우 드나. 감사합니다. 대단하네요. 야. 어떤 뮤직비디오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타이틀곡 네 DNA 뮤직비디오고요. 네. 이번에 좀 기존 저희 뮤직비디오랑 다르게 좀 아트월드들이 되게 좀 화려하고 색감들이 오. 되게 밝고 되게 영한 이미지. 볼거리가 많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약간 연기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이 춤으로 만든 아 춤만 된 네, 뮤직비디오를 팬들이 완전 좋아했겠다. 너무 안무 2억 뷰가 뭐야? 예전에 예전에 발표한 게 쩔어 불타로네가 조회수 2억 뷰인데 네. 그 쩔어라는 곡도 네. 춤으로 만든 거였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쩔은 거 아니야 사람들. 그다음에 피땀 눈물 상남자 세미인 나투데이 봄날은 다섯 개 뮤직비디오가 모두 1억 뷰를 돌파했대요. 와 이게 와. 이게 그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갑자기 방탄이 빵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떴잖아요, 그죠? 물론 네네. 차근차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그 시점에서 이렇게 확 올라간 것 같은 느낌. 근데 진짜 저희 잘 모르겠는데 호비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뮤직비디오, 그러니까 막 뭐 여러 가지 기록이 막 나온다 해서 주변에서 네네.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네. 스태프분들도 호비가 야 근데 도대체 우리 왜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 이제. 야, 우리의 매력은 뭘까? 오. 진짜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봐요. 아니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왜 웃긴 걸까? 진짜 그런 데니까요. 우리 왜 웃기지 우리가?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물론 잘하고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세계적인 탑스타가 돼버렸단 말이죠. 네. 본인들은 그게 어느 시점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어떤 곡, 곡은 있습니까? 그럼 이 곡을 계기로 좀 올라갔다. I need you. 네. 아마 곡마다 좀 다른 시작은... 아마 해외로 갔던 거는 저 쩔어라고 있는 쩔어. 저 뷰를 지금 아마 가장 뷰가 높을 텐데. 저는 쩔어를 보고 있고 지는 뭘로 봐요? 일단 쩔어. 저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건 불타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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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저희가 뭐 예능을 거의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네. 예능만 그러니까 무대랑 저희 콘서트나 이제 공연 네. 위주로 네. 또 저희는 미니 앨범에도 막 아홉 트랙씩 열 트랙씩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우리 매니저는 그러더라고요. 그 방탄소년단 얘기했더니 그 친구들은 음악이 너무 좋대. 아, 기본적으로 아, 기본적으로 그거였네, 음악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음악이. 근데 사실은 우리들은 나이가 있어 그런지 뭐 아이돌 음악이 그 노래가 그런 약간 그렇거든요. 그럴 수 있죠. 확실히 어린 친구예요. 그게 딱 있나 봐. 방탄은 음악이 진짜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또 같이 작업을 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네. 그럼 가사적인 부분도 저희가 앨범이 공개되면 뭐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 번역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이렇게 야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돼서 네 그리고 저희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좀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번역기가 있어서 그래요. 번역기 잘 나왔어. 어플 잘 돼요. 그래서 잘 돼요. 야, 우리 것도 좀 방송이 번역돼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너무 한국용으로만 우리가 하니까 우리 건 번역기를 안 만들지 애들이 좋아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김다현 씨? 그죠 맞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 음악이 좋으면 좋은 거야 그냥. 그렇죠. 네. 유나미 씨. 저희 엄마랑 어제 방탄 변천사를 봤는데 엄마가 저보다 방탄이 훨씬 노력가인 것 같다면서 한 소리 하셨어요. 너보다 방탄이 훨씬 더 노력해.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국내 어느 아이돌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노력 안 하고 될 수 있 안 되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정말 절대. 노력 많이 하고 뭐 음식도 조절하고 피와 땀을 토해내면서 만든 그룹이죠. 저절로 노래, 다이어트가 될 것 같아 이 친구들. 자, 노래 듣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드나 DNA 듣고. 입니다. 스케일링부터 예방 관리까지 이제는 치과에서 치과 위생사를 꼭 만나보세요.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금융자격증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잠들어 있던 땅을 깨워 가능성을 만드는 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합니다. 부동산 금융을 넘어 미래 가치를 키우는 한국토지신탁. 피곤하다더니 피로회복제 마시는 거예요? 에이 이거 마셔봐요. 구론산 어마어마하죠. 큰일 났는데 큰 거 마셔야죠.
요즘 큰 피로는 구론산 마셔야 풀리거든요. 큰 피로엔 더 큰 피로 회복제. 영진 구론산 아몬드. 피로 팍 힘 풀건 영진 구론산. 김연아예요. 저처럼 초보도 어깨 쫙 펴고 운전하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도 다리 쭉 뻗고 안심할 수 있게 자동차 보험도 운전자 보험도 이제 KB손해보험 매직카로 하세요. 당신 곁에 당신의 보험 KB손해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명절 때마다 소중한 분들께 어떻게 마음을 전할까 고민되시죠? 이리만 생각하면 선택은 쉬워집니다. IMS 2016년 일반약 판매 1위 아르나민 골드.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경험까지 전하세요. 올 추석에도 아르나민 골드. 일동제약. 옵션으로 럭셔리 시트 패키지 추가할게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 하이패스도요. 추가하신 옵션을 모두 선물로 드립니다. SM5 20주년이니까요. SM5의 가치를 20년간 알아주신 당신께 180만원 상당의 혜택으로 보답합니다. 지금 홈페이지 및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분다, 찬바람이. 온다, 추운 날이. 왔다, 초기 감기. 으지! IMS 2012년부터 5년 연속 감기약 부문 국내 판매 1위. 대한민국 1등 감기약 판피린. 초기 감기? 역시 판피린이지. 감기 조심하세요. 두통에도 좋습니다. 동화제약 판피린. 방탄소년단 진짜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민입니다. 오, 네. 지민.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진입니다. 진. 네, 1년 만에 다시 찾아뵙네요. 슈가입니다. 슈가. 슈가. 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비입니다. 비. 네, 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정국. 안녕하세요. 룸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레몬. 안녕하세요. 컬트쇼의 희망 제이홉입니다. 제이홉! 제이홉, 제이홉 왜 네가 희망이니?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 희망이네. 1년 만에요. 일단은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입니다. 세계로 뻗어가고 있고 예.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50위 안에 뭐 들은 뭐가 있더라고요. 스포티파이.